오늘은 3.1절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가리발디는 19세기 이탈리아의 개혁과 통일운동에 공헌한 국민적 영웅입니다. 어느 날 가리발디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민족을 위해 싸우자고 역설하자 한 청년이 나와서 만일 내가 조국을 위해 싸운다면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리발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 심한 부상, 끝내 죽음이 대가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대의 상처와 죽음으로 이탈리아는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의 후손은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3.1운동 역시 민족 대표 33인 중한 사람이었던 남궁옥 선생은 암울한 역사의 한 줄기 빛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황선신문사장, 현산학교 설립자, 관동학회 회장 등으로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찬송가 371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은 그의 작품입니다. 그는 특히 무궁화 심기 운동을 전개해 나라 사랑과 독립 의지를 일깨웠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일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아 순국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가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변은 내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만 세상이 어수선할 때 더욱 애국자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애국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애국자로 자처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 느헤미야는 직접 조국에 헌신한 애국자입니다. 그는 본래 바세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니와 몇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조국을 위하여 슬피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또한 백성의 죄를 위해 참회의 눈물을 대신 돌릴 줄 아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또 모든 시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리게 하옵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국하며 살게 하옵소서. 1장 1절로 5절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에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칼 한날에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05번째 삶은 운동을 기념하는 3.1절입니다.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선조들이 독립을 위하여 만세를 외치고 때로 순국하며 희생하기도 하였나이다. 오늘날에도 나라 민족을 위한 사랑과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그 사랑과 애통과 참회의 눈물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더 풍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후손이 더욱 잘 되게 하옵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민족의 아픔과 각오는 깨끗이 치유되고 민족복음화 자유통일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 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수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우리가 있습니다.